강은희 전 남편, 사건 나이 재혼 김남희. 예전 라디오 스타의 강은희가 출연해 개명을 했던 이유에 대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. MBC 라디오 스타 420회 제주도 라스밤 특집에는 현재 제주도에 집이 있거나 거주하는 연예인이죠. 이재훈, 이정, 강은희, 김숙이 출연했었는데요. 이 중 강은희는 앞서 박민서로 개명해 활동했던 상황을 설명했었죠. 이에 대해 그때 사건 사고가 많았다. 한번 이혼을 하고 디스크 수술을 입은 얼굴에 화상도 입었다라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듯이 뭐가 안 좋았다. 그래서 민서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. 하는 일마다 암초에 부딪히는 것 같아 개명한 한 것이었습니다. 이어 강은희는 그런데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손가락이 갈리는 사고를 당했다. 그래서 다시 강은희로 바꿨다고 말했는데요. 한마디로 웃픈 사연이기도 했습니다. 한편 전 남편과 이혼 후 현재 남편인 김남희 씨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. 한 방송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까지의 우여곡절 결혼 스토리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. 예전 강심장에 출연한 강은희는 남편 김남희 씨와의 황당했던 첫 만남을 털어놓아 와중에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. 과거 드라마 캐스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시간 동안 김남희 씨를 기다린 강은희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김남희 씨는 3초 만에 가버렸고 강은희는 황당한 마음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? 라고 중얼댔다고 하는데요. 그 이후 김남희 씨는 강은희를 대면대면하게 대하며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고 직설화법의 달인이죠. 그녀는 사장님 나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. 우리는 남녀로 발전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. 이에 김남희 씨는 팔순 노모 앞에서 가짜 애인 행세 좀 해달라며 엉뚱한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에 강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어머니는 진지한 태도로 일관하셨다고 합니다. 이렇게 묘한 만남을 유지해오던 두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. 갑자기 어느 날 강은희의 절친 김성령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됐고 김남희 씨를 살피던 김성령은 강은희에게 내 아들한테는 진짜 잘하겠더라라고 전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다고 하죠. 그 당시를 회상하던 강은희는 그렇게 술 마시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가지 말라더라라며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안 들어갔다고 충격 고백했고 그녀의 재치 있는 발언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됐었습니다. 한편 강은희는 아들이 3살 때 장난감 가게에서 아빠 좀 사다줘라고 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. 이제 재혼 후 즐겁게 방송활동과 가정생활을 즐기는 듯합니다.